아, 좀 시범한 누님이신가? 꼭다리 일집 시대. 야, 나도 한 꼭다리 하는데 봐라. 야, 조조 아니냐, 조조? 자,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게임 또 가져왔습니다. 맨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도쿠녀 이게 미연시 게임 해주세요, 미연시 게임 아무 미연시 게임이나 해주세요, 미연시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이런 거 하시는데 진짜 뒤집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오늘의 게임 란데레 스위치라는 게임입니다. 재밌을지 재미없을지는 너희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할 만한 클릭 미연시에서 얀데레가 가장 최고의 히로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저 왈도큰 그녀들을 공략해서 최고로 멋진 남자가 될 거예요. 본 게임은 공포스럽고 잔인한 요소를 다소 포함. 아무도 없지? 얘들아, 문장 가라. 문장 보고 봐라. 내 이름이 정우예요. 안녕? 내 이름은 고등학생 양념 정우야. 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죽을 수 있나? 너니?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주인공한테 관심이 없어요. 난 오직 히로인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너머로 나를 보고 있는 너 말이야, 너. 어, 뭐야? 모니카? 이 느낌은 절대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은 게임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나를 플레이하고 있다. 데드풀인가? 아마 지금 스마트폰으로 나를 보고 있는 당신이겠지. 아닌데? 나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친구가 좀 멀었어. 경희가 예술고등학교, 내 꿈을 이루어갈 장소. 작년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 제대로 된 학창생활을 보내지 못한다. 웃더라고요. 분명 나를 바라보고 있는 플레이어들도 여기에게 말할 거야. 미안해, 미안해, 이런 남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친구를 사귀어야 돼. 친구 누구 사귀냐?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안녕, 네가 내 옆자리구나. 요시, 킹온 파이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자세인데? 잘생겼네 진짜. 야, 네가 히로인이냐? 평소에 서랍에 책을 많이 넣는편인데 쪽지 두 개가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저 당신을 줄곧 바라봤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면 만나고 싶은데 옥상에서 기다릴게요. 진짜가 나대지 마. 다른 쪽지. 그래, 다른 쪽지도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입학식 첫날에 당신을 보았을 때 첫날 반했습니다. 오늘 방구 6시까지 학교 근처 XX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개꿀잼 몰카인가? 뭔 일이야 진짜. 주인공 이거 말로만 아싸지. 이거 사실 인싸 아니야? 주인공 여러분들 갑자기 역겨워졌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꼴보기 싫달까? 야, 너한테 관심 없어. 누구한테 갈까? 옥상으로 갈까? 전철역으로 갈까? 보통 분홍색 애가 더 이쁜 법이야. 아닌가? 이건 너무 좀 편파적인 그런 시선인가? 일단 스턴거부터 챙기고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옥상 가자. 문을 열자마자 내 눈에 비친 건 긴발에 연가색을 하고 있는 미소녀였다. 근데 이게 교복인가요? 그녀는 아름다웠다.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이 그녀로. 좋았어? 좋았어. 정말 아름답다. 너무 좋아. 아, 너무 멋지다. 저 사실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말하자 추도쿤. 닥치세요. 나란 남자. 진짜. 이런 이 외모를 감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군. 또 나에게 이렇게 홀린 여자가 있다니. 이런 나의 페로몬 아웃데이저러스. 아, 근데 취향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냐? 나 진짜 놀라운 생각을 하나 했어. 몰래카메라 할 수도 있어. 미소녀가 나 사실 너 좋아했어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귀자 했는데 그 순간 뒤편에서 너 그거 낚이냐? 하면서 거짓말같이 갑분싸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 내기에 져서 거짓 고백하러 온 거지. 너 참을 수 있겠어? 내가 고백해서 혼내준다. 난 내 사랑해! 그래, 그럼 우리 사귈게. 오글거려 뒤질 것 같아.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잘해준다니. 너 뭘 잘하게 생긴 이름이야. 얼빠새끼라고요? 니들은 내면의 아름다움 보시던가요. 왜 나한테 따져요? 니들은 내면의 아름다움 보세요. 난 얼빠할게요. 죄송합니다. 3일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나왔다. 야, 3개월이 아니라고? 무슨 3일 만에 많은 대화를 나눠? 정우, 오늘 나 있잖아. 나 오늘 수학 테스트에서 95점 받았다. 아, 이과였니 너? 너 이과였어? 아, 이과는 좀... 미안, 나 예체능과라. 미안해. 저기, 나 손잡아도 돼? 당연하지. 아니, 이런 예쁜 여자애가 손잡자고 자기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안 잡는 그런 멍청한 남자가 어딨어요? 어, 뭐야? 갑자기 노래가 이상해졌어요! 야, 그래, 후배라지만 그녀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분 좋아. 깜짝이야, 진짜 왜 그러세요? 야, 눈깔이야 하이라이트 안 넣냐? 왜 하이라이트 빼냐? 니 싫으면 하이라이트 넣어라. 약간 자유로기신 생각나지 않아, 얘들아? 그것보다 정우,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히힛. 살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 같이 영화 보자. 아리는 어떤 복장을 하고 왔을까? 정말 기대가 돼.
잠깐만요. 누나니? 아, 돈이 없었구나. 제작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리 일러스트레이터 제작분에게 일러스트비를 많이 지급을 못했나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나봐요. 오케이, got it. 빌드업 이렇게 짜였구만. 이해했어. 이해해줘야 돼 얘들아. 이건 이해해줘야 돼. 얘들아, 돈은 진짜 만만치 않아. 이런 게임 만드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고 보니까 정우는 어떤 이상형이 좋아? 마음이 넓은 여성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넓은 여성, 너 같은 여성을 말하는 거야. 당연히 너 같은 스타일이 좋지. 있잖아, 그건 즉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필 수 있다는 얘기? 갑자기 아리의 말투가 싸늘해졌다. 그래, 정남이잖아. 내가 뭐 잘못했나? 정우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는 정우가 없는 삶을 생각도 할 수 없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화내자. 굳이 그렇게 싫은 척 안 해도 되잖아. 딱히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말 본 거예요. 미안,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뭐 하게? 누군가 나를 보았다. 분명 아리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자 목소리다. 너 누구야? 야, 너 처음 봐요! 아니, 저 깜짝 씹어본 누님이신가? 꼭다리를 좀 시네? 야, 나도 한 꼭다리 하는데, 봐라. 야, 조조 아니냐, 조조? 혹시 예전에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 있지 않아? 뭐야, 갑자기 러브레터라니? 뭔 개소리야! 얘가 아까 그 러브레터 파란색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뭐! 러브레터라니, 그게 무슨? 설마, 설명해줘. 이렇게 화난 아리는 처음 봤다. 아, 그게 실은? 나갈래. 나는 아리의 팔을 붙잡았다. 나! 아! 죽여버리기 전에. 오, 방금 바로 가져왔었어. 잠깐만요, 점점 무서워져요. 엄마 무서워요. 개 무서워. 얘들아, 나 개 무서워. 나 진짜 나 속이 안 좋아. 얘들아, 나 죽고 싶지 않아. 얘들아,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속이 안 좋아요. 아리 왜 이러지? 저기 정우, 내일 아리 집으로 가자. 어? 나도 아리한테 오해를 풀고 싶어. 어, 그래. 그게 낫겠다. 좋아, 내일 아리한테 가자. 나랑 서현이는 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진 않았다. 아리야! 아리 팩했다. 나는 아리 팬 안 했다. 서현이가 아리를 팬했나 봐. 이런 젠장. 있잖아, 만약에 나 아직까지도 정우를 좋아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랑 사귀어줄 수 있어? 아리가 밴당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서현이랑 같이 사귀어가지고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아리 내가 봤을 때, 이 띵키했을 때 아리는 지금 밴당했어. 양장피가 됐거나 밴을 당했어. 그럼 이건 사귀는 게 좋아. 내 목숨을 위해서니까. 쓰레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숨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 솔직히 왠지 모르겠지만 아리가 좀 멀게 느껴졌어. 좋아, 서현이랑 사귀자. 그 순간 어떻게 아리가 이런 젠장! 야, 젠장 죽을 줄 알았는데, 양장 피강인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비치는 빛이? 빛이요? 서현아, 지켜줘. 도망가자. 내 어깨, 오 마이 숄더. 아, 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쓰러지고 서현이도 벌벌 떨며 넘어졌다. 얘 눈 왜 이래? 눈깔이 왜 이래? 진짜. 그래서 소름 끼치게 웃고만 있었다. 이거 스릴 넘치는데? 이봐, 나 같은 천순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사귈 생각을 해? 누나 딱지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어. 왜 그래? 배드엔딩, 사랑의 저주 완료. 이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플레이어 당신, 제발 나를 좀 살려줘. 이걸 내 탓한다고? 와, 이걸 내 탓한다고? 사실 나 좋아하는 여자, 상상도 못한 챕터다. 갑자기 왜 그래? 정우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이건 꿈이잖아. 그게 뭔 개소리야? 아리, 그래, 이건 꿈이야. 얼른 깨버려야 돼. 이런 썩어빠진 꿈. 꺄하! 아리야, 왜 그래?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서현이만 봐. 내가 보기엔 서현이만 보는 게 답이야, 이건. 이 골목 막 지나면 우리 집이야. 골목을 지나는 순간 푹. 푹. 나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오케이, 놀랐어, 진짜. 깜짝이야. 죽었어요. 아리, 여기서 뭐해? 아리, 뭐하냐니까? 전 궁금하면 직접 안을 봐. 뭐야? 난 알 들여다보았다.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왜 태건이가? 왜긴? 정우 옆에 있는 게 거슬려서 그래서 내가 죽였어. 아, 진짜 이상한 게 아니, 여자의 한 명 뿌리칠 수 없습니까? 무슨, 얘가 무슨 벌크업한 여자도 아니고. 어? 여자니까 충분히, 물론 칼 들면 어쩔 수 없잖아. 도망갈 수 있잖아. 너 축구 보잖아. 존대 뛰어. 존대 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잠깐, 아, 진짜 좋은 말 할 때 서나. 얘가, 이거 미치겠네.